아, 지금 당장 퍼먹고 싶은 그런 고소함이거든요, 여러분. 엽떡 양념에 싹 하고 찍어 먹어봐야 돼. 오롯이 생와사비, 니쿠니 와사비.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이 초록색 채소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빨리 안 높아져. 근데 그게 일시품절이 진짜 자주 돼요. 그렇다는 이유는 뭐야? 엄청 맛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사랑입니. 여러분 오늘은 무슨 영상을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제 쿠팡 추천템 영상을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온고잉 컨텐츠로 쿠팡 추천템 영상을 하기로 저 혼자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쿠팡 추천템 영상을 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음식, 그래서 쿠팡 프레쉬 상품들 중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추려서 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정말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요. 오늘도 정말 쿠팡 추천템 알짜배기들만 모았으니까 여러분들 집중 또 집중해주실게요. 오늘 약간 범죄도시 3 개봉에 맞춰서 범죄도시 3 스타일로 한번 옷을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살짝 뭔가 팔뚝이 좀 많이 끼는데 약간 이런 뭔가 범죄도시 스타일로.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요거는 음식은 아니고요. 요거는 영양제예요, 여러분. 제가 영양제 하나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요거는 이제 쿠팡 직구에도 있고 쿠팡에 이노시톨이라고 치면 정말 쫘라라라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되게 심해가지고 제가 정말 생리를 불규칙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생리불순이 심했기 때문에 그때 막 한약도 먹었고요. 한약도 막 3년 막 이 정도 먹었고요. 제가 피임약을 거의 한 4-5년 이상을 복용했을 정도로 피임약을 다시 끊으면 생리를 또 안 하고 피임약을 다시 먹어야만 생리가 시작되는 그런 굉장히 심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었거든요. 내가 과연 이 피임약을 언제까지 계속 먹어야 할까, 이게 어쨌든 몸에 좋은 건 아닐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던 와중에 이 이노시톨이라는 이 영양제랑 블랙커런트 오일이라든지 달맞이유라든지 이렇게 여성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오일 성분의 영양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먹으면 그 다낭성에 굉장히 좋다, 생리불순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믿고 꾸준히 주문을 해서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산부인과에 가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완전 없어진 건 아닌데 생리불순이 싹 없어졌고요. 매달 좀 비스무리한 시즌에 계속 생리를 하고 있다. 여성 건강에 굉장히 좋은 영양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영양제를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이노시톨이라는 영양제고 저는 자로우 거에 750mg짜리를 먹고 있어요. 저는 요 750mg 알약 하나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알약을 3알을 먹고 이거랑 원래 제가 블랙커런트 오일 그거를 같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먹어야 시너지가 더 높거든요. 물론 얘만 먹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먹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다 먹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그거랑 같이 먹으면 더 시너지가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생리불순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고생하시거나 아니면은 생리 주기가 너무 불규칙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임신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여성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 영양제 정말 정말 추천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기미가의 조미김가루 여러분 얘 진짜 김가리 내가 정말 수많은 김가리들을 먹어봤지만 얘 정말 고소하고 정말 조미 그 자체. 뭔가 이 김가루도 여러분 잘못 사면은 그 기름 쩐내가 좀 날 수가 있거든요. 좀 오래된 기름으로 김 만들었나 약간 이럴 정도로 이렇게 안 좋은 김가루들도 있는데 요 기미가의 이 김가루는 진짜 지퍼백을 열자마자 고소한 참기름내가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아, 지금 당장 퍼먹고 싶은 그런 고소함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400g짜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 근데 400g 너무 큰데? 아, 400g짜리 사야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나는 400g 산 거에 후회가 없어. 요거는 진짜 활용도가 진짜 좋은 게 엽떡 같은 거 시켰을 때 이제 흰쌀밥에다가 얘 김가루 이만큼 한 뭉탱이 쫙 넣고 참기름 살짝 넣고 약간 혹시 단무지 같은 거 있으면 단무지 같은 거 쫑쫑쫑쫑 가위로 얇게 썰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비벼가지고 주먹밥 이렇게 주먹주먹 해가지고 그거 엽떡 양념에 싹 하고 찍어 먹어봐. 진짜 개존맛이고요, 여러분.
아니면은 내가 오늘 좀 아 밥하기가 너무 귀찮아, 밥 뭐 해먹기가 귀찮아, 그러면은 그냥 밥 돌려요. 햇반 같은 거 돌려. 돌린 다음에 이 김가루 그냥 넣고요. 여러분,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할 아이템을 지금 바로 공개해야겠어. 이 김가루 때문에 이거랑 같이 먹어야 시너지가 쩔거든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 아이템은 바로 이 날치알 레드. 바로 이 날치알 레드인데 요거랑 여러분 요거에 진짜 꿀조합이 미쳤어요. 여러분 일식집 가서 알밥 왜 사먹어?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막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알밥 사먹을 필요가 없어. 그냥 햇반 하나 돌려? 햇반 밥 데웠지. 거기다가 이 날치알 한 두 스푼 정도 둘러. 그 다음에 이 김가루 한 바퀴 둘러.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무지, 뭐 시켜먹고 남은 단무지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쫑쫑쫑쫑 썰어? 비벼? 먹어? 뭐 집에 남는 야채 같은 거 넣어? 바로 그냥 알밥이다. 날치 알밥. 일식집에서 파는 날치 알밥이에요, 여러분. 아니면은 그냥 집에 김이 있어. 그럼 김에다가 흰쌀밥 하나 올려. 요 날치 알 올려. 무순 같은 거 싸요, 여러분. 슈퍼에서 싸. 그런 거 하나 올려. 그러면 바로 막기. 김 막기 초밥. 일식집에 파는 김 막기 초밥이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활용도가 미쳤거든요? 얘랑 얘 꿀조합이 진짜 미쳤어요. 이 김가루는 여러분 그래서 사두시고 진짜 여러모로 너무너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밥 안 먹는 집에 뭐 아들이나 딸들, 똘내미나 아들내미들 있으신 혹시 주부분들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주부분들이 그냥 애들이 밥 안 먹는다? 그럼 밥에다가 요거 그냥 뿌려가지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참기름 좀 해가지고 입에 쏙쏙 넣어줘. 그러면은 바로 애기들 식사 안성 맞춤이야,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계란후라이 하나 해주면은 바로 영양 잡힌 균형적인 식사지 뭐, 여러분. 이 날치알은 얼마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차가워요. 지금 냉동실에서 제가 바로 꺼내와가지고 아우 차가워 죽겠네. 두 번째 배달입니다. 첫 번째 배달한 거 제가 다 먹고요. 요거 두 번째로 새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서 새로 오늘 구매해서 따끈따끈하게 오늘 새벽에 도착한 로켓 프레쉬 제품이고 300g짜리 요거는 14,800원. 요거 14,800원. 조금 가격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일식집 가서 알밥 시켜먹는 가격, 막기, 김막기 초밥 시켜먹는 가격, 캘리포니아 롤 시켜 먹는 가격 한번 생각해보세요. 14,800원 굉장히 싸게 먹힌다. 왜냐 여러분 요게 300g짜리잖아요 저는 요거를 처음껏 사가지고 진짜 그 날치 알밥을 해먹어도 해먹어도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혼자 사시면은 이거 진짜 낭냥해요. 얘가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요 날치알이 뭔가 양념이 되어 있어. 그래서 짭조름하거든요. 뭔가 그 밥에다가 소스 같은 걸 안 해도 약간 얘한테 좀 간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그 조미의 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야매 포케 레시피 브이로그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야매 포케를 제가 만들어 놓고 아 뭔가 이거 그냥 횟감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날치알 같은 거 사서 해먹으면 진짜 그 포케 맛이 더 느껴질 것 같은데 하고 제가 날치알을 넣고 로메인 상추 넣고 김가루 넣고 해서 포케를 해먹었는데 진짜 너무 완벽한 균형 잡힌 정말 가성비 대박 찬스 자취생 밥상 포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남는 뭐 차가운 밥 있지 보울에다 그냥 부어. 그 다음에 요 날치알 한 3스푼 쫙쫙쫙 부어. 김가루 부어. 마요네즈 있지 집에. 마요네즈 쫙 부어. 조물조물조물 비벼. 동그랗게 동글뱅이 동글뱅이 해. 그게 바로 날치알 주먹밥. 여러분 분식집에서 날치알 주먹밥 사이드로 시키잖아? 요즘 4-5천원 받아. 근데 요거 집에서 그냥 놔둔다? 이거 여러분 날치알 주먹밥 이거 한 15번 해먹을 수 있어. 요 300g짜리로 15번 해먹으면 가성비 최고예요, 여러분. 분홈의 활용도가 정말 우리 자취생 밥상을 좀 더 뭔가 그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미가 조미 김가루랑 이 날치알은 진짜 너무너무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제품 가야죠. 이 다음 제품은 여러분 제가 정말 브이로그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쿠팡 추천템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가보세요. 했던 아이템 두 가지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보드랑 한돈 등심 꽃살 요거. 여러분 요게 가격이 얼마냐면 여러분 요거 600g 12,240원. 12,000원대에 이렇게 질 좋은 돼지고기를 담백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아이템 중에 정말 저는 얘를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거든요. 요즘은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무조건 닭가슴살 드시잖아. 닭가슴살이 고단백이기도 하고 지방질이 아예 없어서 너무 운동하는 분들한테 좋긴 하지만 여러분 돼지고기에도 굉장히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굉장히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요거는
보면은 지방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꽤나 담백한 돼지고기거든요. 그리고 기름기가 있어봤자 정말 조금이라서 그 정도의 지방질은 정말 먹어도 된다 스트예요. 요 꽃살을 제가 왜 추천드리고 싶냐면 정말 구우면은 요게 약간 그 씹는 맛이 있어요. 좀 꼬독꼬독하고 좀 이렇게 되게 탄력이 있는 그런 돼지고기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씹기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러워요. 은근히 그냥 구워서만 먹어도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고,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 닭가슴살에 많이 질리신 분들, 그리고 그냥 솔직히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집에서 나는 혼자 사는 자취생인데 고기 구워 먹고 싶은데 아 삼겹살 같은 건 너무 기름튀고 좀 그런데 뭔가 좀 그냥 담백하고 편안하게 구워 먹을 고기 없나? 했을 때 진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얘를 어떻게 애용하냐면 이 고기랑 제가 그때 같이 계속 추천했던 바로 그 아이템. 이것도 여러분 제가 정말 N번, 정말 N번 이상 구매한 바로 그런 채소. 이거는 여러분 곰곰의 국내산 포기 로메인 500g짜리거든요. 자주 산 상품에 떠요. 물이랑 요 돼지고기랑 요 로메인은 항상. 요거는 500g짜리 지금 4,630원.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고 제가 이거 조금 먹다 남은 거라서 이게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요거를 500g짜리를 시키면 이 포기 로메인이 이렇게 세 덩이가 와요. 세 덩이 뭉치가. 양도 진짜 많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씻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놓은 건데, 요거는 씻어놓고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놔도 다른 야채나 다른 채소들보다 진짜 훨씬 안 물러요. 우리 자취생들이 채소를 먹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 일단 너무 대용량으로 팔고 다 먹기도 전에 이미 물르고 썩고 이미 맛이 마탱해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취생들이 야채를 못 먹는 거라고. 포기 로메인의 경우 굉장히 그 그냥 동네 마트에서 파는 그 청상추나 그냥 흑상추 있죠? 그 상추들보다 훨씬 더 선도가 오래가요. 2주 된 것 같은데? 근데도 아직도 싱싱함이, 푸릇함이 잎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취생들이 정말 채소 챙겨 먹기 어렵지만 초록색 채소는 무조건 먹으셔야 돼. 초록색 채소가 우리 건강을 정말 지켜주는 아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이 초록색 채소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빨리 안 높아져. 그래서 이 초록 채소가 여러분들 몸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자취생 여러분들 요 로메인, 포기 로메인 요 상추 한번 드셔봐요. 요 고기 구워가지고 여기 쌈채소처럼 쌈 싸먹어도 너무 좋지? 그 다음에 제가 브이로그에서 만들었던 야매 포켓처럼 요거 이렇게 딱딱딱 손으로 뜯어가지고 포켓 해먹어도 너무 좋고요. 요거 그냥 뚝뚝뚝 뜯어가지고 비빔밥 비벼먹기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 샌드위치 야채로도 미쳤음. 정말 활용도가 끝내주는 그런 채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포기 로메인을 알고 나서는 다른 청상추라던가 다른 채소 안 사거든요. 거의 얘로만 먹는 편이에요, 녹색 채소는. 그래서 저 믿고 한번 가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 고기를 로메인에 싸먹을 때 중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오롯이 생와사비, 니쿠니 와사비. 요거는 SNB 제품이고, 요 SNB가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요런 식품 브랜드거든요. 저는 요거를 쿠팡에서 이렇게 3개짜리를 묶음으로 된 걸 사서 먹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와사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기에다가 와사비 찍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고, 뭐 조금 느끼한 음식 있으면 좀 느끼한 음식에다 다 이 와사비를 뿌려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이름에도 적혀져 있지만 생와사비잖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갈은 와사비 있죠. 일본식으로 정말 그 와사비. 그 가짜 와사비 말고, 여러분 절대 가짜 와사비 드시지 마세요. 가짜 와사비 먹으면 기분이 그렇게 나빠, 여러분. 그 와사비 알갱이가 알알이 씹혀요. 그래서 정말 이걸 지금 갈았나? 거의 이 정도로 정말 이 와사비의 그 질감이 정말 다 느껴지고 와사비 본연의 맛을 정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와사비거든요. 고기 구워서 먹을 때 얘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메밀소바 있죠, 여러분. 쿠팡에서 그 메밀 장국이 팔아요. 메밀 장국 그거 하나 사고, 메밀면 하나 사서 메밀면 삶아서 메밀 장국 넣고 물 좀 타가지고 와사비 타먹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청실홍실을 갈 필요가 없어. 그런 뭐 소바집, 우동집 갈 필요가 없어. 집에서 그냥 메밀소바 그냥 후뚜루마뚜루 확 하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와사비를 꼭 타야 그 밖에서 파는 맛이 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요거 진짜 저렴해요. SMB 오롯이 생 와사비 요게 하나에 43g짜리거든요? 요거 3개가 세트에 6,340원. 그러면은 요거 하나에 2,000원 꼴이잖아요. 근데 요거 여러분 슈퍼에서 사려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꼭 쿠팡에서 구매하세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이 브리치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짱부르통통통 125g짜리 요게 3개에 13,360원. 그러면은 430 한 하나당 한 4,000원 꼴인데 여러분 저는 요거 이렇게 3개짜리 묶음으로 된 쿠팡에서 이거를 구매하는 이유가 요것도 사실 여러분 브리치즈 요런 것도 마트 가서 하나에 사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3개 묶음으로 쿠팡에서 이렇게 구매하면은 4,000원대면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여러분 요 브리치즈도 정말 활용도가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저처럼 혼술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혼술 안주로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 수 있는 그 안주가 바로 이 브리치즈 구이인데 저는 요거를 처음에 선인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선이가 요 치즈를 구워가지고 그 위에 메이플 시럽을 해서 견과류를 이렇게 얹어서 아이비 그 과자에다 이렇게 찍어 먹게 한번 해줬는데 저는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어머, 이런 안주가 있어? 저는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서 먹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너무 고급지고 정말 어느 와인샵 하나 안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터 저도 요걸 이제 구매해가지고 사실 에어프라이어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저는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요거 그냥 칼집 내가지고 살짝 돌리고 이 위에 메이플 시럽 뿌리고 그냥 집에 있는 아무거나 견과류 뿌려서 정말 먹잖아요, 여러분? 그럼 진짜 그냥 정말 그런 와인샵 안 가도 되고 청담도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너무 행복한 거야. 파스타 면 삶아가지고 그 뜨거운 기에 이 치즈를 녹여서 바질이랑 방울토마토 때려놓고 그냥 비벼서 먹으면 바로 그 브리치즈 파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제가 먹어가지고요. 진짜 그 이후로 제가 그 브리치즈 파스타를 한 두세 번은 더 해먹었어요. 아무것도 해먹기가 귀찮다 하면은 그냥 얘를 정말 그냥 썰어요. 얇게 썰어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돌려서 그냥 집어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 저처럼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간식용으로 대체해서 먹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대망의 마지막 제품 바로 이겁니다. 소이퀸의 흑임자 콩물. 여러분, 콩국수의 시즌이 왔어. 근데 요거 사실 여러분 콩국수는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메뉴라서 콩국수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콩국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름에는 무조건 콩국수 한 번은 먹어줘야 돼요. 집에서 요즘은 콩물도 정말 너무 잘 나오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브랜드의 콩물을 섭렵하면서 제가 이 소이퀸이라는 이 브랜드를 알고 나서 진짜 쾌재를 외쳤답니다. 이 소이퀸이 진짜 콩물이 정말 찐덕찐덕하고 정말 걸쭉하고 있는 콩 그대로로 만든 그런 맛이 나요. 걸쭉하고 막 진짜 그 콩물 완전 고소한 진액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바로 소이퀸 제품 가시면 돼. 흑임자 콩물을 보여드리잖아. 근데 사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진한 콩물이라고 해가지고 노란 색깔의 그 콩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오늘 마침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품절이더라고. 근데 그게 일시 품절이 진짜 자주 돼요. 그렇단 이유는 뭐야? 엄청 맛있단 얘기지. 제가 그걸로 콩국수를 해먹고 나서는 다른 어떤 콩물 사지를 않아. 아직 안 먹어봤지만 사실 이 소이퀸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저는 너무 믿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굉장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면 소면만 삶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요거 콩물 딱 부어가지고 소금 타가지고 김치에다 먹으면은 또 여름에 또 식사 한 끼 또 해결이에요, 여러분. 아니면은 아침에 출근 전에 요거를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콩물이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완전 고단백 식품이잖아요, 콩이.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취를 하면서 정말 활용도 갑인 그런 음식 재료들을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요거는 사실상 그냥 정말 똥손이어도 너무 간단하게 다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고 여러분들의 또 식생활에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혜사랑이었습니다. 짜이 짜이 짜이.